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 공주, 이 공자면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공산성이잖아요. 공산성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으세요? 그래요, 딱 저 정도만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공산성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겠다 교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주대학교 윤영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산성 하면은요, 공주 시민이라면은 공주에 방문한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인데, 네. 오늘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금강이 보이니까, 자, 공산성을 왜 여기에다가 쌓는지 한 것을 위에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이 공산성의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입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우, 너무 숨이 차요. 아니,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우선 뭐 경관도 훌륭합니다만은 이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강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의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거점에 해당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에 이 금강이 굉장히 유익한 교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해서 각 지역으로 연결되고 또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도 아주 유리한 천연의 거점 요새 이런 이제 특경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전투도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아, 전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백제가 이제 망할 무렵에 망할 무렵에 이제 의자왕이 660년에 이쪽으로 이제 피란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당나라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전투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도읍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방어를 계속하면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교수님, 여기 아주 특별한 분이 다녀간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 계시지만은 네. 오늘은 제일 먼 데까지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갔다 왔을까요? 아. 얼마나 걸리죠, 선생님? 어? 얼마나? 아, 30분 가까이 걸려요. 30분? 아니, 안 가도 될 것 같아! 안 가도 될 것 같아! 오늘은 고생했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힘드네요. 네. 오른쪽에 현판이 있거든요. 네. 광복루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오른쪽에 이 광복루, 야, 이거를 아, 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알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 특별한 분이 누군지 네. 김구 선생님이셨네요. 아, 맞습니다. 맞죠? 네. 야, 아니 저기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설명이 이렇게 좋구나. 네. 아니,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1946년 해방된 직후 첫 번째 봄입니다. 4월 22일 날 여기 오시고 그다음에 또 송산리 고분군도 가시고 또 마옥사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광복루 이 누각에 오셔서 광복루나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웅심각이라고 해서 식민시대 때 조선 총독이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광복루로 하자. 그래서 지금 광복루로. 건물이 생각보다 높죠. 건물에 대해서. 시내 이쪽에 이제 공주 시내 여기까지 올라와 볼 만한 그 필요성과 의미가 있어요. 야, 풍경이 기가 막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공산성 가장 높은 것이고 시내가 다 보이고 그다음에 반대쪽으로는 금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공산성의 특별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소 그래서 정말 광복루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이 공산성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은 이게 광복루이지만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세로 따져봤을 때 가장 높게 측정이 될 만한 장소다. 조망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로얄층이에요. 아, 그걸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하시나요? 네. 했던 문이잖아요. 예. 군부대 문. 그러니까 문이 동문이 문이 나면 다 다른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런 거 전 이거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구 선생께서 공산성을 들리시고 또 송산이 거분군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마곡사 들리셔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두 유적뿐만 아니라 마곡사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유적이 김구 선생의 새 유적이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것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게 김구 선생의 그런 음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하늘에서 만약에 김구 선생님께서 이 세계유산으로 딱 등록이 된 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봐라 이렇게 했겠죠? 야, 때문에 된 것이다.